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핫도그TV의 각자 먹방 와. 무슨 날이에요? 처음 말이 잡아왔어요? 와, 오늘 난리 났어요. 제가 소고기에 대해서 조금 알거든요. 네. 막말로 요 꽃등심, 이거는 꽃등심일 거예요. 제가 안 봐도 알거든요. 꽃등심. 막말로 이거는 저기 부채살. 아까 봤죠? 맞아? 부채살 맞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저기 축구선수 있어. 이거는 이거 쓰지란 저거랑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소고기 전 부위별 먹방 준비했어요. 와, 근데 진짜 소고기는 버릴 게 없다. 어떻게 소 한 마리에서 이렇게 여러 부위가 나오지? 그렇죠. 뭐 오늘 싸우지 말고 그냥 이거 세 개 먹을 테니까 이거 세 개 먹자. 나눠 먹자. 진짜로. 아, 근데 진짜로 이거 두 개는 별로야?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 부채살이 원래 구워 먹는 거 맛있어. 아니야. 근데 누가 뭐 먹을지 게임을 통해서 정할 거예요. 고기가 총 몇 종류죠? 여섯 개. 게임을 총 여섯 번을 할 겁니다. 오케이, 말을 했어, 말을. 오늘 한두 개는 줘야 되니까 저기 쓰지람 주고 나머지는 제가 다 먹는 걸로 해볼게요, 한번. 처음에는 부채살을 걸고 얼굴에 포스트잇 떼기 게임. 제일 중요한 게임이네요. 근데 나 이거 잘 못하는데. 갑시다. 얼굴 격하게 흔드는 거 없이 바람과 찡그리는 걸 정도로. 시작! 야, 나 하나도 안 떨어져. 얼굴 흔드는 걸 넣어야 되겠다, 안 되겠다. 고기 먹어야 돼, 고기. 나 이거 안 떨어져. 몇 개 떨어졌어? 한 개 떨어졌어, 나? 오. 첫 번째 부채살은 기동 쓸 거. 예. 어느 부위 구체적으로 봐. 꼬리. 농대. 맞습니다. 살치살도 기동 특템. 잠깐만. PD는 오일을 사랑해. 옆 친구를 보니 믿음이 많았다. 야, 나 정지열 상상했어. 바다에 소고기 먹는 거. 네. 와, 이러다 못 먹겠어 오늘. 와, 다음 차치라또야. 영화 OST 퀴즈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늘 아침에 들었던 벨소리. 네. 모닝가 맘마미아. 네. 3판 2선수. 3판 2선수. 알았어 알았어. 이거 뭐지? 이거 타이타닉. 저는 타이타닉에서 저 같으면 바이올린을 켜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역할이죠. 나 전혀 모르겠어. 레오. 궁금해. 짱짱짱짱짱짱. 당하나 기동치차. 나에게 남은 건 꽃등심뿐이다. 근데 만약에 너가 이거 이기지? 충분해. 잡지를 펼쳐서 사람이 누가 더 많냐인데 맥심은 또 제가 감각이 있거든요? 군대에서 많이 봐가지고. 자, 원, 투, 셋. 그림도 인정이에요? 네. 정지열 너 바보 아니야? 왜요? 너 여기를 너무 열심히 봤잖아. 여기 확인해주세요. 나 그것도 여기 한 명도 없을 수도 있단 말이야. 0명 기대해봅니다. 오른쪽, 왼쪽. 의미가 있어요? 이긴 거 아니야? 의미가 있어요. 따란 따라라란 동점했어요. 와, 근데 와, 근데 너무 예쁘시다. 잠깐만. 왜? 잠깐만. 기동 재열 승. 아씨. 꽃등심. 와, 야, 그래도 야 살았다. 선방했다. 선방했다. 잘 막았다. 잘 막았다. 전 첫 번째 음식인 부채살부터 갑니다. 와, 너무 맛있을 것 같아. 큰일 났다. 와, 나 부채 먹을 동안 얘는 뭐 없어? 있습니다. 기동 오빠가 부채살을 먹을 동안 부채로 부치시면 됩니다. 아, 좀 너무하잖아. 나 부채살 한번 슥 먹어볼게요. 나 이게 진짜 소고기 중에 나 이거 그거 살치살이잖아. 내가 모른다니까 뭐가 부채살인지. 부채살이라고. 자, 다시 갑시다. 자, 부채살. 왜 이러? 약풍으로 해주세요. 아니, 마늘에 딱이 있어. 죽이려고 그러는데. 왜 이러? 왜 이러? 왜 이러? 왜 이러, 미니? 야, 그놈의 소금이 그만 쳐라. 와, 허브솔트. 짜 죽겠다. 왜 이러, 샤럽? 왜 이러, 샤럽? 왜 이러, 샤럽? 아, 자르지 마. 왜? 한 입만. 첫 입부터 제가 한 입만 하고 하겠습니다. 한 입만. 자, 하나, 둘, 셋. 대신 고기의 위치는 제가 쓱 바꿀게요. 오케이. 자, 갑니다. 좀 걸려야 되는데? 왜? 이쯤. 예. 네. 오! 자기야, 붙여줘서 고마워. 이제 나 먹을게. 오, 야!
육즙 짤짤. 와, 와, 쫄어. 잘라 먹어. 와, 엄마. 한번 맛있게 먹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양념을 살짝 찍어요. 냄새 한번 맞춰줘요. 먹어요. 녹아요. 벌써 다 먹었네요? 응. 와, 몇 번 안 씹어도 잘, 잘, 잘 피니쉬예요. 자, 다음 음식 갈비살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갈비살 구워보겠습니다. 갈비살은 전 뭐 없어요? 갈비처럼 과자. 방송 재밌게 하네. 갈비살은 진짜 이 소의 갈비 있는 살이라서 갈비살인가? 왜? 부채살이랑 확실히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완전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아, 너무 맛있겠다. 야, 근데 너무 맛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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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왜 와건 와. 한입만. 누나 꺼보려고 했어. 하나, 둘, 셋. 야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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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야스. 어서 갈게요. 아, 망했다. 어우, 얼마 못 참았네요? 이렇게 욕심 부리다가 망했어. 와. 와 밖에 안 나오지. 그거 있지. 같은 조국인데 다른 조국인 거. 그거 있지, 얘들아. 이거 또 소고기는 한두 덩이씩 먹으면 안 돼. 와. 세 덩이씩 먹어. 다음 뭐라고? 와, 소고기가 담백한 느낌 있죠. 담백하고 고소한 맛. 어, 그러네. 약간 그런 맛이 있어요. 자, 이어서. 아, 근데 이게 진짜 맛있어. 오우, 사운드. 오우, 사운드. 와. 아니, 그. 구분이 안 갈 것 같아요, 그 정도 구분이면. 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진정한 소고기인들은 소스를 뿌려줘야 돼요. 살치살은 와사비랑 같이 먹으면 맛있대요. 오. 이동 오빠는 살치살이랑 와사비, 재열 오빠는 와사비. 아. 야, 너 와사비 먹을 만큼 먹고 덜어놔. 아! 우와! 우와! 와, 야, 진짜 매워. 그래? 자, 일단 살치살 먹어볼게요. 와! 확실히 살치살이 부채살보다 식감은 더 쫄깃쫄깃해요. 야, 봐. 먹어봐. 와. 쫄깃쫄깃한데 녹는 거 있죠? 공존할 수 없는 두 단어. 쫄깃한데 녹는 거. 쫄깃 어딨어? 있죠, 여기. 짭짤구리한데 안 짜. 달달구리한데 안 달어. 근데, 와사비가 조금 매워. 다음은 수지인데요. 수지는 구워 먹기엔 적합한 고기가 아니라 이렇게 사골국으로 국물을 우려내서 먹는다. 이거 곰탕 같네요, 곰탕. 아, 그럼 먹지 마. 대열 오빠는 국맛. 혹시나 쪼가리라도 있나 봤거든요. 근데 그 핫도가리 있네요. 국물랑 수지랑 한번 먹어볼게요. 아, 이게 곰탕에 들어가는 그 부위인가 보다, 수지가. 와, 이 집 수지라니. 와, 진한데 짭짤해. 야, 막말로 간이 왜 다르냐? 뭐야? 아! 성기 올랐어? 한 입만! 아, 근데 진짜 한입 먹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 했으면. 진짜로? 어, 막말로? 어, 진짜 너무 맛있어. 아! 너 이거 알라비 좀 받아드릴게. 너무 맛있어. 꽃 등심! 오케이! 드디어 내 차례가 왔구만. 등심이잖아요. 네. 꽃 들어간 걸 준비했습니다. 뭐야? 국화빵 아이스크림. 아, 꽃이니까. 야, 근데 나는 고기 먹을 만큼 먹었지? 안 먹을 만큼 먹었지? 그래, 난 그냥 먹게. 맛있지? 또 다른 맛이 있다니까, 이 등심. 야, 이거 먹다가 여차도 하는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한 입만 해볼라니까 신기 불편해가지 말고 조용히 해줄 수 있겠다, 알지? 아, 오케이. 이거 짜리기가 어렵다. 아니, 안 돼. 일부러 잘 줬다는 느낌 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친구야. 아, 그냥 내가 원래 입이 작아. 친구야, 한 입만. 친구야, 그만. 친구, 내가 한 입만 안 쓰려고 그러는데 이러면 안 되지. 자, 갑니다. 제발. 아, 이 친구 오늘 운이 너무 좋아. 어. 아. 너가 이겼다. 와. 급해가지고 깻잎을 한 5장 쌌거든요? 막말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녹지. 그만큼 넣어도 녹지. 와. 그래서 꽃등심 진짜 잘 녹거든요. 이게 들어가는 순간 녹거든요. 자, 마지막 음식. 아까 뭐 특별하다고 했죠? 네. 차치라토. 차치라토. 이건 여기서만 판다고 하더라고요. 기동 오빠는 차치라토를 먹고, 네. 재원 오빠는 차리토. 아, 이거 저거 같은 느낌이네. 차돌박이. 어, 차돌. 약간 차돌에다가. 약간 차돌이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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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손 줘봐. 정신, 승리. 일로 가는데? 중독이식으로 되어 있는 거네. 어, 약간 여기다가. 오, 오, 야. 오, 야. 오. 오, 야, 한번 먹어볼게요, 저. 너무 맛있어. 치즈 맛이 나는데 엄청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네요. 결론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맛있다는 소리예요. 오, 오늘 소고기 전 메뉴 먹방을 오라지게 해봤는데 너무 맛있게 먹어요. 소고기를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는 걸 지켜봐서 소고기가 똑같은 소고기라고 다 같은 소고기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건 했으면 좋겠다는 각자방 있으면 저희 댓글 남겨주시면 더 맛있고 더 재밌는 각자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월월.